아이들의 아빠면은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양가부리가 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불렸던 신이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빠는 뭐냐면 본인 할아버지는 글 풀렀단 말이야. 글로다가 저렇게. 그래서 글문 도사줄 돗줄 지고 내려오니까 뭐야? 본인 와이프가 그 돗줄을 지고 내린단 말이야. 사줄을 내고 있어. 응. 그래서 그게 잘 응. 풀어. 그게 돗줄이란 말이야. 돗줄. 아, 맞아요. 글문 도사. 돗줄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달라 신이. 어떤 사람은 뛰어서 신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로 불어서 부적 쓰고 그 사람 비방 쳐주고 응? 그 문을 열어준 사람 다 달라. 천신 만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다르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와이프 애들도 저렇게 외가 우리가 신이란 말이야. 응? 근데 몰라 다섯 분을 받아들였는데 저렇게 다섯 분이 정확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신이. 응? 이분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을 진짜 불리려면은 뭐 구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구슬 띄고 안 띄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제자 먹여 살려주는 게 신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구제중상도 있지만 내 가족들 먼저 살려줘야지. 근데 봐봐 지금 아빠네 풍지박산이야 지금. 맞아. 응? 그게 왜 그렇겠어? 신이 어쨌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올바르게만 가면은 신이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신의 욕심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보면은 원신을 받았긴 받았어. 와이프가 받았는데 그거를 푸는 방법을 선생하고 트러블이 난 거야. 그게 말했죠. 아주 그 식무부리들 했으니까. 응. 그 옛날에는 어쨌든 심했어. 옛날에는 더 심했대. 우리보다. 맞아, 맞아. 지금은 그냥 신선놀음이고 옛날에는 진짜 버섯밥도 다 빨아주고 다 했다고. 선생님들도 다 그랬는데 뭐 자기 신엄마들 안 해준 게 있어. 곰시작 빨아주고 다 해주고 그 집 식모 일하고 새끼들 키워주고 다 했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못해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내 신명도 있지만 그 신을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부린 거야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가 그러니까 탁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야. 그것도 진 거야 신한테 눌려서. 그래도 다시 오나요? 다시 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탁 치고 들어오잖아. 아빠가 들어오니까 양가불에서 신이 축 치고 들어오니까 어때? 둘째를 딱 찝잖아. 아니 걔 머리 좋아요. 네, 머리 좋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어디 가서 안 빠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은 누구를 노려? 똑똑한 사람. 그치. 왜? 멍청한 놈은 불리지를 못해. 첫째는 너무 고다. 딱. 예, 걔는 아주 콩심도 커. 응. 그러니까 절대 신을 못 모신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둘째는 대인 관계도 좋고, 사람도 지한테 따르고, 움직이고. 그 자기 주장 정확할 땐 정확하고 포용력도 남들보다 더 강하고 응? 그러니까 IQ보다 EQ가 더 좋은 거야. 걔는 지능이 더 좋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신은 뭐야? EQ가 뭐야? 재주고 응? EQ는 어쨌든 정신세계란 말이야 저렇게. 응?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지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풍파를 줄 수밖에 없어 걔를 갖고. 똑똑한 놈을 치고 눌러야 되거든. 원래 아빠 딱 들어오니까 신이 다섯 분이 정확하게 뒤에 앉아 저렇게. 응?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그리고 돗줄로다가 저렇게 앉으시잖아. 할아버지 재주가 좋았어. 그리고 아빠네는 누가 이렇게 상여제비도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직원 보시는 분. 정확하단 말이야 저렇게. 딱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리도법 열고 천신도법 열고 응? 돗줄을 다 열고 들어왔단 말이야. 글문도법 열고. 응? 약줄. 그래서 사람 손 만져주면 옛날에 본인 와이프도 몸으로 나쁜 사람 어디가 아픈지 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런 것이 신이야. 근데 신을 부리고 못 부리고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10년을 딱 두고 10년 전부터 지금을 쭉 훑어봐봐. 아빠 지금 완전 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빚더미 산더미 올라와 있단 말이지. 맞아. 응?
그러니까 남은 거라고 진짜 지금 몸뚱이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뿐이야. 아빠도 손끝에 재주도 많고. 응? 근데 아빠도 고지식해. 맞아요. 그냥 거짓말. 응?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빠는 심장 조심해야 돼. 심장. 피가 정확하게 잘 안 돌아 저렇게. 아, 저야 괜찮은데 뭐 어쨌든 애들한테 간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응. 왜냐면 저분들이 정확하게 잘 재워놔야지 재워놓든지 업으로 받든지 아니면 다시 사모님이 응? 잘 다독거려놓고 왜냐면 신을 벌전이야 받을 때도 내 맘대로 받았지만 몰아낼 때도 내 맘대로 다 몰아냈단 말이야 저렇게. 신이 내보내는 말 안 했단 말이야 그만하자고 아,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응. 신이 조상이라면서요. 조상도 있고 천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다 많죠. 용신도 있고. 아니 그러면 도와주려면 잘 되게 도와줘야지. 왜 못 살게 만드는 거야?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깨우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인간이 미련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낙방을 가고 쫙 바닥을 칠 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사주가 나쁘든지 아니면 저렇게 들어오는 신이 벌전으로 들어오는지. 응? 내 구슬 10번, 1000번, 100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 그래. 한 번을 해도 제대로 그냥 잘 그 자정을 시킬 건지 뭐 할 건지 정확한 화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무당이 맨날 뛰고 놀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근데 그 다들 내가 제일이라고 하니까. 아니지. 아, 그게. 그래서 내가, 내가 뛰고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가리야. 신을 가려봐야지. 누가? 내 자신이. 받았던 사람이 와이프잖아. 네. 응? 그럼 와이프가 그걸 정확하게 잘 가려든지, 아니면 진짜 내려놓을 거면 어떤 방법을 뒤에 후타가 안 오게 막아놨어야지. 아빠만 망하면 괜찮다니까? 신은 3대를 망하게 저렇게 만들었나, 조상은. 잘못해놓은.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 바보 만들 수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오자마자 그 말 먼저 하거든. 아빠 앉자마자 신이 앉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불리던 신이란 말. 안 불리던 신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영검했어. 와이프도. 집사람이요? 응. 예, 맞아. 응? 누가 진짜 아파서 쓰러지면 그냥 가서 살살 만져도 일어나. 네, 주로 약사. 응.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게 약줄이야. 돗줄. 응? 그 집안에 동토 나봐. 금방 부적하나면 딱 붙이면 그 집 해결나. 응? 그런 용한 걸 갖고 신이 그런 큰 재주를 줬는데도 그걸 못 써먹은 거란 말이야, 솔직한 얘기. 우리 아들이 28이거든요. 승씨. 응? 얘는 크게 어쨌든 재주불이라는 사주, 인간 앞에서. 얘가 지금 장사를 응. 하거든요. 응. 얘 살 말재주는 좋아. 네, 친구들도 많고. 응. 장사는 잘. 근데 된다. 여복이 없어 얘가. 맞아. 응? 이상한 여자들 많고요. 대시하는 여자들은 많은데. 응. 지가 봐도 쓸만한 여자는 없어. 없어. 그리고 걔는 여자가 똑바로 해야 돼. 응? 그리고 걔는 몰라 모르겠어. 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예법을 잘 지키는.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딨어. 드물죠. 응? 서른, 지금 저보다 세 살 많은 여자 만나고 있는데. 미친 거지, 그게. 나 모르겠어. 근데 결혼하면 걔가 8살이란 말이야. 8살이란 말이야. 여자가. 여자가 보통은 여자가? 아니야. 겉을 보면은 사근사근해. 나긋나긋하고. 응? 근데 승질 봐봐, 걔 눈꼬리 봐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뭘 30대가 돼야지 신이 이제 딱 33살 안쪽으로 신이 툭 치고 들어가면 걔는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재우든지 풀든지 이거는 누가 화답 받아야 되냐면 사모님이 화답을 받아야 돼. 저 집 있어요. 그 저 집에 누가 교회 다녀 지금? 응? 우리 집에. 아 저기 잠깐. 저 집. 교회는 누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집에 누구 오빠 돌아가신 사람 있어? 네, 외삼촌 있을 거예요. 네. 응? 그때 그 외삼촌도 왔었어요. 저 그 건립으로 왔었어요. 왜 쫓았대? 아, 그래요? 응? 그때 그런 외삼촌 얘기가 있었어요. 응. 치고 들어와서 신이라고 불리려고 같이 들어왔는데 다 한 번에 저 몰살로다가 내쫓았겠어. 그러니까 집안을 똑바로 두겠냐고 안 두지. 니네도 죽어봐라 이거지. 참. 그게 또 신은 냉정해 진짜로다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소위 말하는 깃발 꽂고 무당 형태도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극상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영원 가서 올라가면서 호랑이가 그럼 옆길에 이렇게 쭉 우리 코에 하나 가는 그걸 내가 영어로 딱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거기서 막 우리가 태극상 고개 올라가서 허리 죽을 뻔해서 제가 차가 미끄러져 밑에서 그냥 짓눈깨 봤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이 저거가 눈이 밖에 반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봉고차였어요. 하이베스 다 기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후리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체인을 치고 올라갔는데 뭐 아무 힘이 없으니까 타이어 빵꾸날 정도로 돌려가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 사람이 뒤에 앉아서 아무 걱정 말고 올라가라는 게요. 태극산 할아버지가 큰 지팡이로 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게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집사람 하던 적 소위 말하는 무당이라는 걸 그 외적인 모양을 거부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고 이해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 모습을 갖추고서는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대로 잠재워 주시나 보다 그랬지. 잠재울 것 같으면 안 오지 저렇게. 내가잖아. 엄마 아빠는 이제 늙잖아. 늙으면은 신은 또 젊은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그쵸. 왜? 근데 내가 똑바로 해서 내가 마무리를 정확하게 잘 져놓고 가면 애들이 편해.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직산사 풍설이 이상한데. 응? 100년 된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큰 나무 하나 자른 거 있단 말이야. 입구에? 응. 입구는 모르겠는데 우물을 막아놨더라고요. 우물. 그 큰 나무도 하나 잘랐지. 우물도 막아놨지. 네, 그래가지고 거기 그거 하여튼 그 집에 살던 사람들 다 안 좋아서 안 걸리고 막 그렇게 둘은 안 걸리고 하나는 쑥쑥 갔는데 하여튼 안 좋게 돼서 나갔나 봐. 근데 우리만 그렇게 편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제가 우물을 복구를 했어요. 다시 살았지. 다 드러내고 싹 청소하고 저기 같은 걸 뭐 정자 같은 거 하나 딱 져놨는데 내가 봐도 마음이 흡족하더라고. 집에 가니까 진짜 음침하더라고요. 막 거기 막 풀이 막 산재하고 막 그냥 낮에 봐도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살았지라고 싹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 있고 풍선 그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잘 본다 해서 갖다 놔 갔는데 그 옆에 막힌 우물이 있는데 그것만 뚫어놓고 위에도 그 뒤에 산세가 좀 거기 있는데 아 그게 광덕산 그 줄기일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오솔길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아주 꼬불꼬불 좋았는데 저는 그때 개발되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거기가 그 터가 그, 쭉 타고 내려오는 터가 그 좋은 터란 말이야. 맞아. 거길로 딱 길이 딱 그 본인네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기운이. 그래서 옛날에 그 집을 스님한테 팔았대요. 팔았는데 그 파는 사람 동생이 그때 800만 원으로 샀는데 더블로 주고 다시 샀대야.
그래서 그렇게다 이제 집 수리를 대충 해놨는데 이제 나보고 집 뺐다고 자꾸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또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만큼 금슬 좋고 우리만큼 무서워 많다고 그 집에서 잘 사는 집이 없었다네. 왜냐면 이 집주인이 그래요. 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닦았잖아 돌. 그 백호랑이 들어온단 말이야 아빠 내면. 호랑이? 호랑이도 백호야. 백호는 산신을 많이 위했단 말이야. 진짜 산이 부자가 나왔어. 둘이가 진짜 발달했어. 그래서 아빠한테는 백호랑이가 치고 들어오고 엄마한테는 돗줄이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 치고 집사람이 그래서 사주는 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기문등갑하고 명리학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풀어서 봐도 자기가 가르친 선생님보다도 잘 풀어요. 차라리 장명을 하라고 그래. 장명. 장명하고 이름 져주고 그리고 꽃가루 모셔놓고 빌어라. 이거는 다시 천신줄을 다시 받아서 모셔놓고 빌어야지. 그럼 곳을 해야 돼? 해서 받아야지. 그러면서 장명을 푸는 거야. 근데 요즘 구태민이 돈도 많이 든다고 또 하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야지 내 새끼들 편할 거 아니야. 자식들은 장사로 풀고 집사람 식구들이 합심을 해서 제가 지금 돈을 미라니까 돈 사실 못 받아. 공개 여쭤볼게. 내가 그것 때문에 와서 사실은 작년 2월 달서부터 일을 했는데 작년에 300만 원 갖다 줬어요 집에. 저는 돈을 받으면 다 집사람 통장에 다녀서 저는 카드로 용돈을 받거든요. 이렇게 뭐 기름 넣는다 하면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해요. 내 뒤로 꽁치 이런 거 절대 없어. 그렇게 하는데 엄마도 알뜰해. 예, 네, 작년 진짜. 300만 원 갖다 줬어요. 내가 올해 올 2월 달부터 진짜 개고생을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5월부터 동짓달까지 막히는 거예요. 원래 사주에는. 아 그래서 전화하면 이놈 지금도 전화도 받다 안 받다 막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줄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줄 마음이잖아 저렇게. 지는 돈이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돈 없지 않아. 아, 그 집사람 당장 이빨을 해줘야 돼. 이빨이 다 막 물러앉았어요. 그래서 다 빼고 틀리로 해야 되는데 이빨이 막 다 튀어나왔어 이게. 막 내려앉아서. 그래서 당장 그것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아빠 돈 벌고 어쨌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설비 같은 거 가게를 해서 그런 걸 집수리 같은 거 살살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 괜찮을까? 그런 것도 괜찮고 아빠가 어디 차라리 처사에 있는 것도 괜찮아. 처사? 구단 같은데 허드렛을 해주고. 아 무서워. 귀신 한 번 무서워. 뭘 무서워요 아빠가. 왜냐면 그게 업 닦는 일이라 그래. 저한테 수호신 있어요? 그럼요. 아 따라다녀요? 지켜주는 거? 이건 지켜주는 거. 그래서 내 무슨 걸 들었다나? 백호랑이면 뭐 이것도 저거야 아빠야. 이거 산신에서 산신 할아버지 줄이란 말이야. 산신줄. 그래서 아빠 그런 거에 너무 괜찮아. 차라리 그거에서 설비에서 아빠가 1년에 지금 잘 봐. 1년에 300 갖다 줬다 그랬지. 그래 오래. 그러면은 차라리 달달이 150 갖다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집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겠죠. 응? 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업을 닦는 거야. 아빠는 그렇게 풀고 엄마는 명리학 풀어서 응? 사주를 풀으란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응? 그래도 어쨌든 내려서 천존을 내려서 움직인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상의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뭐 없는 데 있는. 응? 집사람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남 등치는 일은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굳은 일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거 좋은 일이라고 남한테 덕을 쌓는 일이니까 일을 해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집사람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사람이 무슨 말 하면 무서워요. 그전에는, 그대로 일어나니까. 네, 그전에는 그냥 무시해서 집사람이 이렇게 딱 집어서 우리 아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 아빠 저거는 저렇게 하지? 그게 낫지 않아?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무당이지만
식구들한테는 정확히 탁 집어서 못해. 아... 왜 그러겠어? 그 말은 말이 씨가 되잖아 자꾸. 그게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저도 악담하면 진짜 그 악담은 그 상태한테 가자. 응?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돌린단 말이야 말을. 그럼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뭐 인생 상담소라든가 이렇게 간판 내서 차라리 구슬 뛰지 말고 장명하고 그러니까 장명하고 부적 써주고 천신에서 기도하고 자꾸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굿하는 무당이 있고 앉아서 풀어먹을 무당이 있고. 우리는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 둘 다 갈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간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일을 하다 가고 싶어요. 선한 일을. 우린 그게 두 마음이 똑같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래 놓으면 자식한테도 피해가 안 가. 아, 우리 아들한테? 아들 머리 좋다잖아. 그 장사도 잘하고 걔는 수단이 좋아. 근데 맞아. 아빠네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려고 아빠네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야? 맞아. 새끼들한테. 응? 큰애는 좀 더 가르쳐 놓지. 걔는 진짜 아까워요. 응? 저기 미국 버클리인데 장학생 학교 갔는데 못 보냈어. 왜냐면 걔는 학업으로 다 길게 가는 사주인데도 지가 포기하고. 왜냐면 부모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없는 게 죄래. 응? 있었으면 쟤는 외국밥 먹지. 외교관도 될 수 있어. 맞아요. 아, 또 그런 근데 지금 봐봐. 그게 그냥 대사롭게 넘기면은 그런데 이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운을 자식의 운을 갖고 온 운도 내 집안에서 내가 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꾸 주저앉히게 자꾸 주저앉히는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응.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닌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는 게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돈이 없게 만들 수밖에 없어 아빠.